시작해볼게요. 제일 먼저 제가 얼마 전 페이보릿에서도 소개했던 이 닥터자르트 선크림을 바를게요. 근데 얘는 살짝의 톤업? 썬업이래. 썬업 그 무슨 주스 이름 아닌가? 아무튼 톤업 기능이 있는 그 선크림인데요. 요즘 진짜 자외선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빼먹지 말고 선크림 발라주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갯나들이 찍은 지도 좀 돼서 이제 찍을 순간이 스물스물 왔는지 여러분들이 갯나들이 찍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약간 제가 말했듯이 지성이라서 유분이 좀 많이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기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로. 다음은 제가 사용하는 코렉팅, 컬러 코렉팅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얘도 아리따움의 풀커버 코렉팅 제품인데 얘도 저번에 보여드렸었죠. 얘도 페이보릿에서 보여드렸는데 저는 보통 할 때 여기 이 부분 있죠? 피치 색상을 다크서클 밑에 이렇게 올려두고요. 반대쪽도 올려두기. 그리고 여기 뒷면을 이용해서 여기 초록색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지금 얼굴에 살짝 열감이 올라와서 약간 코 주변이 많이 빨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잡아주고 또 지금 요즘 제 피부 완전 폭망. 제가 저의 제일 큰 피부 고민은 색소 침착이에요, 사실. 제가 피부도 엄청 얇고 핏줄도 잘 보이는 그런 피부인데 이렇게 여드름이 한번 났다가 잘 사라지지 않는 그런 피부라서 색소가 진짜 진짜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약간 넓게. 아니, 무슨 온 곳이 지뢰밭이야. 이렇게 신기한 얼굴을 만들어주고요. 오랜만에 웨지 퍼프를 쓸게요. 웨지 퍼프 한쪽 면으로 여기 눈 밑 다크서클 피치 색상부터 시작을 할게요. 확실히 여름에 요즘에 그리고 땀 진짜 장난 아니게 많이 나고 엄청 습하잖아요. 그래서 웨지 퍼프로 다시 또 돌아왔어요. 이렇게 눈 밑을 한번 잡아주고 여기 위 말고 밑에 면으로 요 그린 색상의 코렉터를 블렌딩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꼭 퍼프를 할 필요 없고 아까 그냥 브러쉬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사용했던 그런 브러쉬로 이어서 쭉 블렌딩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전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걸로 합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어느 정도 이게 얼룩덜룩함이 잡혀서 되게 피부가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오늘 요거 쓸게요. 이건 케이트의 시크릿 제로 메이커 이건 케이트의 시크릿 스킨 메이커 제로라는 제품이고요. 한번 이렇게 흔들어준 다음에 이거 근데 패키징이 너무 고급져. 뭔가 약간 그 겔락 느낌도 나면서 한번 짜주고요. 살짝 묽은 제형인데 이렇게 6호? 6호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핑크 베이스에 조금 밝은 21호 분들이 쓰기에 적합하대서 요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얘는 엄청 가벼워요. 되게 되게 가벼워서 요즘에 뭔가 얼굴에 두껍게 올라가는 게 싫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나서 좀 가벼운 파운데이션을 찾다가 한 달 전쯤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뭐 미친 커버력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커버 엔간이 잘 되면서 되게 가볍게 올라가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뽀송하게 마무리돼요. 얘는 진짜 빨리 밀착이 되고 약간 바른지 잘 모르겠는 느낌이 날 정도로 되게 가볍게 올라가서 진짜 여름에 쓰기 완전 착붙인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여러분 여기 항상 해주는 거 까먹지 마세요. 여기 밑에. 베이스가 약간 보송한 느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텁텁한 느낌까지 날 수도 있어서 이 위에 너무 꾸덕한 팟타입의 컨실러보다는 좀 촉촉한 타입의 이 메이블린 핏미 컨실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우선 여기 이렇게 해주고 요즘 저만의 약간 꿀팁?
그게 뭐냐면 이건 닥터자르트의 하이라이터거든요? 근데 이건 리퀴드 타입이라서 눈 바로 밑에 여기 조그만 삼각형 있죠? 줌인을 해볼게요. 여기 이쪽에도 한번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게. 위로 말고 밑으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준 다음에 이 컨실러를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면요, 되게 은은한 느낌이 나면서 하이라이터가 확실히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죠? 이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섞어서 하이라이터랑 컨실러랑 약간 컨실러 1, 하이라이터 0.5 비율로 섞어서 하면은 되게 은은하면서 너무 텁텁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효과가 나더라고요. 여기 코가 뭔가 높아 보이는, 콧대 높아 보이는 여기. 그러면 군데군데 되게 여기 콧대랑 코끝, 그다음에 광대 쪽이랑 여기 안에 여기가 밝혀지면서 되게 생기가 있어 보이는 효과가 딱 있어요. 조금 면적이 작은 브러쉬를 꺼내서 컨실러를 묻혀서 이렇게 큰 잡티들을 가려주는 작업을 할게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 다음 제일 진한 다크서클 있는데도 한번 가려주고요. 완전 이렇게 깔끔해졌어요. 꼬마몽드 파우더, 아무런 색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런 파우더로 한번 잡아줄게요. 근데 워낙 아까 발랐던 파운데이션이 되게 짱짱하게 뽀송하게 마무리돼서 그렇게 많이 파우더 처리를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따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땀이 나오겠다 싶은 딱 그 T존에만 가볍게 올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턱 쉐이딩도 오늘은 크림 타입으로 해볼게요. 닥터자르트의 크림 타입으로 해볼 텐데 저는 제 얼굴형에서 광대가 조금 나오고 여기 밑에가 살짝 들어간 이런 얼굴형이거든요. 그리고 뭐 밑에 쪽은 하관이 좁은 편이긴 한데 광대가 그래서 오히려 더 두드러보여지기 때문에 여기를 좀 깎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냅두고 어떻게 어떡하지? 망했다. 헐. 여기 어떡해. 어머머. 됐다. 이렇게 하고 여기 턱 부분은요, 여기는 제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좀 건드리지 않고 여기 바깥쪽. 그러면 조금 상대적으로 옆에 관자놀이랑 광대가 약간 날렵했던 느낌이 없어지면서 좀 더 부드러워지겠죠? 얘를 안쪽으로 들여보내주고 다 헤어라인 안쪽에서만 블렌딩을 하는 걸로. 그러면 바깥쪽에 살짝 그림자가 지면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아까보다는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어요. 눈썹은 아리따움의 파우더 케이크. 요 두 가지 색상을 적절하게 믹싱을 해서 사용을 할 텐데요. 조금 길고 약간 얇은 눈썹을 또 좋아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끝꼬리는 나중에 펜슬로 한 번 더 잡을 거고 지금은 빈 곳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앞에는 완전 솔에 힘을 빼고 밑에서 위쪽으로 가줘요. 다음에 이거. 이것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베네피트의 프리사이즈리 마이프로 펜슬이라고 엄청 심이 얇은 이 아이로 테두리들을 한번 떡 잡아볼게요. 더 굵어지지 않게 끝꼬리만 날렵하게 빼준다는 느낌으로 좀 길게, 평소보다 길게 뺄게요. 그 다음 여기 브러쉬로 한번 풀어줄게요. 양쪽 다. 이 헤비로테이션 브로우 마스카라로 썹 뒤쪽보다는 앞쪽을 중심적으로 발라줄게요. 왜냐면 뒤까지 해버리면 눈썹이 색이 너무 밝아져서 저는 앞에만 해주는 게 그냥 자연스럽더라고요. 뒤에는 그냥 한 번씩 지나간다는 느낌만? 그럼 앞쪽에 확실히 색이 좀 잡히죠? 여기도 이렇게 당겨서 보면 얼추 비슷하나요?
요 삐아의 율무를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여기 안쪽부터 시작해서 너무 진한데? 이거 큰일 났네. 좀 덜어내고 어떡하지? 티가 너무 나는데? 이 컨실러를 다른 새로운 면에다가만 살짝만 묻혀서 약간만 닦아내는 느낌으로 됐죠? 요즘에 약간 코끝을 동그랗게 만드는 걸 또 좋아해서 되게 미묘한 차이지만 이런 차이들이 되게 인상을 확확 바뀌게 하거든요? 여기 밑에도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 옆에서 봤을 때 되게 그림자가 확 생겨요. 그쵸? 여기 코끝을 동그랗게 빼서 조금 코 모양이 동그랗게 그 다음 여기 가운데 한번 칠게요. 그러면 코끝이 조금 더 올라간 느낌이 있죠? 같은 색상으로 눈을 이어서 저 사실 진짜 오늘 뭐 할지 몰라요. 저도 제가 어떤 메이크업으로 마무리를 지을지 전혀 감이 안 와서 진짜 100% 손 가는 대로만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또 라인을 살짝 내려버리는 걸 맛이 들렸어요. 그래서 지금 베이스 깔을 때도 위로 베이스를 넓히지 않고 약간 아래쪽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느낌을 조금 동일하게 내려서 만들게요. 그 다음 이 작은 브러쉬로 아 얘 브러쉬 진짜 딱 좋은데 얘가 단종이 돼서 얘 3C 그 브러쉬거든요? 근데 단종돼서 지금 없대요. 여기 인중에 넣어주고 한번 길게 그어줘요. 애교살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더 음영을 밑에 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 여기 눈이 좀 더 커 보이는 효과인가? 뭐라 하지? 여기 눈이 어쨌든 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입체적인 느낌? 그래서 얼굴에 최대한 여백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삐아의 모테 러블리라는 약간 분홍기 많이 들어간 베이스 색상으로 쓰기 좋은 앤데요. 제가 요즘 얘 되게 잘 쓰고 있어서 그냥 딱 보였던 애가 얘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써볼게요. 그냥 눈두덩이 전체에 또 막상 눈 위에 올리면 아주 분홍분홍 느낌보다는 살짝 톤 다운된 베이지? 느낌이 더 나서 그냥 화사한 정도? 막 분홍기가 심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요즘에 되게 연습을 많이 해보고 있는 화장 중에 하나가 쿨톤 메이크업인데요. 약간 보라보라한 쿨톤 메이크업? 제가 저번에 그 제 브이로그 올렸을 때 거기서 퍼스널 컬러 진단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름 쿨 라이트 나왔으니까 그거에 맞는? 화장을 해달라고 해주시더라고. 근데 여름 쿨 라이트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라보라 퍼플한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입술도 약간 연보라가 잘 어울린다고 나오고 저는 한 번도 연보라색을 발라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그 예뻐 보일 수 있는 퍼플 정도의 메이크업을 딱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라인을 밑으로 내려 그린다고 했기 때문에 애교살 이 만나는 지점에서 여기 있죠? 요 부분까지 끝까지 요렇게 블렌딩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 앤티크 로즈라고 이거 유명하죠? 이것도 굉장히 베이스 깔기 좋은 섀도우긴 한데 아까 깐 색보다는 한 톤 정도? 좀 더 다운이 된 색깔이라서 이걸로 한 번 더 깊이감을 더해줄게요. 색상 차이가 아주 심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붉어지는 느낌? 그러면 여기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깊이감이 생겼죠, 쌍꺼풀에. 이 색 진짜 너무 예뻐요. 활용도도 너무 좋고 하나만 발랐을 때 완전 예쁜 색? 다음은 이니스프리의 소곤소곤 별. 약간 쿠퍼 색감에 펄이 조금 들어간? 이런 색감이거든요. 얘를 먼저 이렇게 작은 브러쉬, 얘는 맥 228번 브러쉬고요.
조금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 밑에 전체를 한번 쓸어줄게요. 이게 색깔이 아주 진하다기보다는 그냥 펄땡이들이 되게 잔잔하게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도 기본 밑에 깔려있는 색감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두 개 다 너무 매트해서 조금 텁텁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펄 섀도우를 하나만 깔아주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얘 한 번 덜어서 애교살에 한 번만 더 발라줄게요. 이렇게 다음은 플레이 101 펜슬 41호요. 얘는 매트하고 굉장히 연한 색감의 이런 라이너인데 얘를 약간 굵게 한번 연출을 해볼게요. 이렇게 뒤에서부터 많이 조금 그어도 그렇게 티가 많이 나는 색상이 아니라서 부담없이 그어줘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완전 데일리 에코파낭인데? 화장이? 그리고 끝에는 뭉뚝하지만 내려가게 빼볼게요. 네, 요렇게 얘로 여기 삼각존을 채우는 김에 끝까지 채워주고 앞에도 끝까지 다 채워줄게요. 그렇게 해도 부담이 없는 컬러라서 이렇게 다 그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얘 조금 더 길게 뺄게요. 저는 길게 빼는 라인을 좋아해서 이렇게 하면 뭔가 흐리멍텅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라이너로 잡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리퀴드 라이너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디업의 브라운 블랙 색상으로 확실히 아까보다는 훨씬 더 진하죠. 이걸로 먼저 점막부터 채워주고 굉장히 얇게 이 위에 라인을 그냥 또렷한 느낌만 나게 그려줄게요. 저 점막을 라이너로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리퀴드 라이너로 점막을 떴을 때는 꼭 바로 눈을 감지 않고 살짝 말리기. 가운데를 너무 굵게 그리면 다시 조금 그런 센 느낌이 날까봐 여기 가운데 부분에는 그냥 톡톡톡톡 이렇게 세로로 찍어준다는 느낌으로만 가고요. 앞에는 건드리지 않은 채 뒤에만 라인을 뺄게요. 어떻게 빼는 게 예쁠까요? 이렇게 그냥 쭉 내려와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좀 동그랗게 도톰하게 빼도 예쁠 것 같은데 우선은 제 눈꼬리를 따라 내렸고요. 좀 더 내리면 이상하겠죠?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눈을 뜨면은 이런 느낌. 확실히 여기보다는 또렷함이 생겼어요. 요거 있죠? 제가 아까 브로우할 때 썼던 건데 이걸 왜 지금 끊을지 하실 텐데 여기서 꼼수 하나, 성형 메이크업의 꼼수 중에 하나인데 제 눈을 떴을 때 제 라인보다 쌍꺼풀이 좀 더 앞쪽에서 끝나는 게 보이시죠? 여기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길게 만들기 위해서 제 쌍꺼풀 라인 이어서 라인이 끝나는 지점과 동일하게 빼줄게요. 근데 여기서 자칫 너무 진하게 그렸다가는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봐가면서 그러면 쌍꺼풀이 끝까지 생긴 느낌. 근데 지금 눈만 계속하니까 또 질려서 블러셔 하나 깔고 갈게요. 또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 타입이 맞는데 바로 요거 홀리카홀리카의 프레쉬 워터멜론. 얘를 올리면은 되게 수채화 느낌으로 연하게 올라가서 부담스럽지 않은 색이고 약간 채도 살짝 높은 살구 느낌?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가로로 발라줄게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가로로 바르는 게 또 요즘 꽂혀서 가로로 약간 은은하게 하지만 결국 전 은은하게 바르지 않겠죠? 또 뭔가 빡! 또 이런 느낌으로 바를 것
했지만 오늘은 데일리니까 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살짝 제가 들어간 부분이 있다고 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안쪽으로 코 옆에까지, 여기 옆에도 어쨌든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샤방샤방한 느낌이 나와요. 이게 뷰러로 언더는 그냥 건들지 않을래요. 오늘 그냥 데일리스러운 메이크업이니까 라이너는 이쯤에서 그만두는 걸로 하고, 따단 요거 제가 말했던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 롱 세팅. 저는 사실 길이는 긴 편인데 볼륨이 부족해서 숱도 조금 적고, 그래서 볼륨을 택해야 되는데 항상 뭔가 깔끔한 브로우를 원하면서도 컬링이 확 되는 걸 좋아해서 롱을 많이 택하는 것 같아요. 우선 검정색이 굉장히 진한 검정색이라서 정말 꼼꼼하게만 해주면 진짜 속눈썹 붙인 효과가 나거든요. 제가 다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어떤가요? 좀 그런 속눈썹 붙인 효과 나지 않아요, 정말? 진짜 이러죠? 장난 아니야. 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밑에는 새로 액을 묻히지 않고요. 여기 남아있는 양으로만 할게요. 왜냐면 얘는 언더 속눈썹을 할 때 아예 새롭게 액을 묻혀버리면 조금 뭐라 하지? 너무 과한 감이 있어서 내 입 또 이래. 내 입 또 이래. 안 돼요. 입을요. 어떻게 가만두지 못해. 그냥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러운 느낌이기 때문에 앞부터 뒤까지 전체를 다 쓰지 않고 가운데만 해줄게요. 그게 더 뭔가 오늘 룩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언더가 인형 속눈썹같이 연출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세네 가닥, 두세 가닥을 끝에를 뭉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치면 좀 뭔가 티는 확실히 나지만 되게 인형 속눈썹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네, 이렇게 속눈썹 언더까지도 완성이 됐고요. 립을 저번에 제가 했던 페이보릿에서 보여드렸던 보고 틴트를 발라야 할지 아니면 이 레브론의 매트 리퀴드 립 이걸 발라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오늘 뭔가 조금 더 여리여리한 느낌이기 때문에 얘는 조금 발색이 쨍하기 때문에 얘로 가볼게요. 코랄기 도는 차분한 컬러 이렇게 바를게요. 뭔가 영상에서 이런 색 바르는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런 소녀소녀스러운 분홍색? 그쵸? 손끝에 살짝 묻혀서 좀 스머지를 할게요. 윗입술이 너무 반듯하게 따여져서 윗술 라인을 뭉갠다는 느낌으로. 이 색도 진짜 예쁘지 않나요? 요즘에 제가 또 자주 바르고 다니는 색 중에 하나라서 제가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근데 올리브영 가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막 테스트를 해보는데 얘가 눈에 바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뭔가 이 블러셔 색이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 되게 지금 만족스러운 결과예요. 근데 하나 흠은 얼굴이 약간 오늘 하얗게 됐다는 거? 아, 약간 그런데. 어쨌든 저는 옷을 그럼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려고 했지만 큰 거울로 보니까 눈에 이 처음에 발랐던 삐아 모테러블리 분홍색 느낌이 조금만 더 들어가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얘를 눈 밑에 애교살 있는 데다가 한 번 더 발라주고요. 그래서 뭔가 전체적인 나 오늘 분홍이야 라는 그 통일감을 주기 위해 여기 한번 바르고 여기 위에도 약간 깊게 한 번 더 줄게요. 이렇게. 그럼 조금 더 분홍분홍 느낌이 살죠? 그럼 전 진짜로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근데 머리가요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주면 좀 더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말았는데 웬걸 뭔가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지 왜? 여러분 그리고 저는 얼른 머리를 자를 겁니다. 그리고 염색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예약을 잡아둬서 머리 우선 다 떼고 머리를 염색을 하던가 아니면 뭐라도 할 거예요. 머리를 자를 수도 있고 오늘은 DKNY 이거 약간 실버랑 골드가 합쳐져 있는 이런 메탈 시계라서 좀 시원해 보이는 느낌도 있으면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시계예요. 귀걸이는 제가 좋아하는 이 블루와 분홍의 조화? 제가 요 두 가지 색의 조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제 친구가 또 저의 그 취향을 또 100% 또 알고 어떻게 이렇게 사서 선물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 하면 딱 예쁠 것 같아요. 그쵸? 요거를 하고 저기 뒤에 고민의 흔적들 보이시나요? 옷 옷은 이거는 승아샵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건데 이렇게 자잘한 약간 블랙이긴 한데 되게 옅은 블랙이라서 어떻게 보면 네이비 색감의 느낌도 나고 이런 오프숄더예요. 네, 이런 오프숄더를 하나를 입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머리를 머리 뭐야 이거 왜 이래 머리를요 굉장히 고민되는데요. 그러면 나는 이걸 지금까지 왜 만 거지? 아니면 이렇게? 아, 이것도 약간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또 이렇게 저는 고민을 30분 때리다가 결국에 똑같은 걸 하고 가겠죠? 또 어김없이 한쪽은 이렇게 넘기고 가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아. 그리고 게다가 오늘은 이 앞머리 여기까지 오는 이 앞머리가 옆머리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살리기 위해 지금은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날씨가 미친듯이 덥고 막 비가 왔다가 해가 났다가 뭐 말도 안 되는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더위에서 우리 같이 꼭 잘 살아남고요. 원하시는 영상이나 아니면은 이 영상에 대한 코멘트 뭐 어떤 것도 다 좋으니까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